안녕하세요. 게임 비기 알려주는 위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페미컴으로 발매된 추억 리액션 게임 열혈무로 닌자 고양이 타이니 툰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열혈무로에서 돈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패스워드를 선택합니다. 메뉴 중에 우츠스 우아루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이제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면 돈이 최대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과 능력치를 최대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패스워드로 들어와서 하루 두 줄을 채우고 B버튼을 눌러서 커서를 앞으로 이동시킨 후 타점을 선택해서 탈을 나로 모두 바꿔줍니다. 다음은 우츠스 우아루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능력치를 확인해보면 1P의 능력치가 최대가 되었고 돈도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먼저 닌자 고양이에서 게임 BGM을 듣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AB 셀렉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드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EP는 AB 버튼, EP는 B 셀렉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유지한 상태에서 암호 화면이 나오면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하드 모드는 적의 공격력이 올라가는 모드로 게임이 너무 쉬운 분들은 하드 모드로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메인 캐릭터를 게임 중에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EP는 AB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보조 캐릭터의 커서를 두고 1P는 셀렉트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메인 캐릭터로 이동하면 캐릭터가 바뀌어 있습니다. 캐릭터를 무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버 체인지 패널을 두 개 모아서 인버 3로 변경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고톤을 선택 후 인법을 사용하고 바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메인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이제 캐릭터가 무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니 툰 어드벤처스에서 무적과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B, A 셀렉트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 셀렉트 화면이 뜨고 여기서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어 노 데미지가 온으로 변경되면 무적이 됩니다. 숨겨진 보스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당근을 먹어서 당근의 숫자를 11, 33, 55, 77, 99에 맞춥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프에게 사망하면 맵 스테이지에서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날아오고 스타워즈를 패러디한 더베이더와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물리치면 목숨 3개를 얻을 수 있는 하트를 줍니다. 지금까지 페미컴으로 발매된 3가지 게임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